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3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Himlich ot alef beruach vekashar lo keter vezafan ze beze vezar bahem avir baolam velevaya beshana ve Gvaya benefesh, zakar be alef mem shin, ve nekeva be alef shin mem. 번역을 보시면요. He made the letter aleph king over breath. 하나님 그분께서는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를 이 공기 혹은 숨결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고요. And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알레프와 이 크라운 혹은 여기선 케테르거든요. 10개 세필 중에 나오는 케테르와 같은 말인데요. 이 크라운 왕관과 서로 묶으셨고요. 연관을 시키셨고요. And he combined them one with another.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글쎄요, 이 왕관과 알레프를 얘기하는 건지, 뭐, 암튼, 이 알레프와 이 바람과 뭐, 이러한 왕관은 이들을 서로 이렇게 조합하셨습니다. And with them,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He formed air in the universe.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공간의 차원에서는 공기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in the ear, 주기 혹은 횟수 혹은 시간의 차원에서는 temperate 온화한 시즌 봄과 가을을 만드셨고요. And the chest and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가슴을 만드셨습니다. The male with aleph mem shin 그리고 특이한 것은 남성성은 aleph mem shin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반면에 여성성은 알레프 신 맴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같은데 이 맴과 신의 순서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르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서를 들어가겠습니다. He made Aleph king. 하나님 그분께서는 알레프를 왕으로 만드셨다. Most simply, this means that with regard to concepts related to breath, Aleph is always the first letter in the permutations.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람 혹은 숨결과 관련된 어떤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알레프는 항상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처음에 위치함으로써 그 퍼뮤테이션 어떤 조합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알레프였다는 거죠. 사용하는 것도 알레프. In a deeper sense, 여기 단순한 거에서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This means that Aleph was bound to the sphera of Malkut. 알레프는 10개 스피로 중에 말쿠트와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쿠트라는 뜻이 kingship, 왕권이라는 뜻이거든요. Malkut is said to be the mouth. 또한 말쿠트는 얼굴로서는 이제 입에 해당됩니다. 입을 상징합니다. And as such, it is the sphera through which the power of all the other spherot is expressed. 그래서 이 입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쿠트는 특히 이 말쿠트를 아찔루트계의 마지막 세피라 말쿠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말쿠트로부터 이하에 있는 누리아계, 예찔아계, 아시아계의 모든 것들이 이 말쿠트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말쿠트를 입이라고 표현하시면 이 말쿠트로부터 나오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하위에 이 밑에 세계들을 창조를 하죠.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through which, 이 말쿠트를 통하여 the power of all the other spirit. 이 말쿠트 위에 있던 9개의 세피로트들의 모든 힘들이
결국 표현됩니다. expressed. 왜냐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있는 개념들이 말로 표현될 때야만이 실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코트를 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상위에 있던 9개가 이제 하위의 3개들을 만들기 위해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실체화한다. 말코트를 통해 실체화된다. 라는 개념에서 입이라고 표현되고요. 이 입을 의미하는 말코트와 알레프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연결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stage is therefore to make the letter king.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스테이지,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히브리어 king, 왕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This means that it is brought to the mouth. 즉, 이것은 입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Which is the sphera of Malkut. Malkut. Malkut를 의미하는 입. 그리고 사실 알레프라는 게 어떤 숨결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려면 입만 있어도 안 되고 이 가운데 이 알레프가 제이람핀을 의미하죠. 이 말코트 바로 위에 있는 제이람핀. 따라서 이 숨, 바람이 같이 나와줘야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알레프와 이 말코트의 관계는 우리의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제이람핀과 말코트의 관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Bound a crown to i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알레프를 왕으로 세우셔서 왕관과 묶어놨죠. 그러니까 왕권, 어떤 왕과 연관된, 근데 왕관이죠. 왕 자체는 아니고. 케테르입니다. 이게 케테르. 본문에서. 케테르와 뭔가 깊은 연관을 시켜놓으셨다는데요. This indicates that the letters are bound to the highest of the spherot keter.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letters.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들은 가장 높은 세피라 케테르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레프가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의 대표격이었잖아요. 따라서 알레프가 여기에 연결됐다는 것은 나머지 21개의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알레프 입장에서는 결국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들은 케테르와 연이 닿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s a Sephiroth states earlier, 1장 9절에서 Sephiroth가 일찍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This is the direct breath. 이것은 직접적인 바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1장에서 첫 번째 direct breath, 직접적인 바람은 케테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말코트는 on the other hand, is reflected breath. 말코트는 반사된 숨결이었죠.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의 빛과 일부는 들어가지만 일부는 튕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오늘날 사물이 가시광선을 반사시켜야지 색깔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빨간색이 되는 것은 사과가 빨간색이 되는 것은 빨간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것처럼 말코트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졌을 때 말코트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빛을 이제 direct breath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코트는 그것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된 숨,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efore a letter can be expressed through Malkut, 말코트를 통해 히브리어 알파벳이 표현되기 전에는 It must be bound to Keter. 그들은 Keter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잠재력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Thus, 따라서 The end is embedded in the beginning. 따라서 1장 7절 세프레이즈라에서 끝은 시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Keter를 건축가로 비유하고 말코트를 완성된 집으로 표현했죠. 따라서 완성된 집은 사실상 건축가 머릿속에서 완성이 된 즉시 이미 건축가의 머릿속에선 존재한 상태로 있는 거죠. 표현만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끝은 시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This also speaks of the physical letters. 또한 이것은 물리적인
글자 그대로를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Which have small crowns. 즉 이것은 이제 작은 왕관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 현실에 있어서 그 양페이지에 쓰여진 검은 글씨도 있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고대 유대인들, 뭐 중세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렇겠죠. 작은 왕관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기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히브리어가 이제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위에 쓰여지는 것들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on top, 다기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The Talmud thus says that when Moses ascended to heaven, he saw God binding crowns to the letters. 아, 그 히브리어 보시면 스파라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얘기라서 그냥 넘겨 들으셔도 되는데요. 그 우리도 글씨체가 궁서체가 있고 굴림체가 있고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아시케나짐이라고 동유럽 유대인들이 있고 스파라디라고 이제 약간 스페인하고 아프리카 북부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보통 아시케나짐 쪽이 좀 많이 글씨를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좀 써도 막 이쪽에 막 멋있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하는 뭐 제가 따라를 못하겠는데 신을 그려도 신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화려하게 뭐 이렇게 장식을 어떻게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왕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위에 장식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듯이 장식을 했다 해서 장식이라고 이제 왕관이라고 불리는데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 모세가 목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 위에다가 왕관들을 이제 묶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한 어떤 신비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힘을 어떤 담는 그릇으로서의 어떤 권위 혹은 어떤 에너지 힘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실체화된 이 글자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약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These crowns represent the higher spiritual nature of the letters. 이 왕관들이란 실제로 보이는 왕관은 아니겠지만 뭐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문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영적인 속성, 그러니까 본질을 의미합니다. If the letters themselves are in Asiya, then the crowns on top bind them to Yetzira. 뭐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비유를 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틀루트계가 있고 브리아계가 있고 예찌라계가 있고 아시아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걸 이제 히브리어라고 상정해 봅시다. 그 언어가 쓰여졌다면 이렇게 네모칸을 그리겠습니다. 그냥 쓰여졌다면 이 왕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이 글자가 쓰여진 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즉 예찌라 예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피로트로 표현을 하면 아시아계에도 10개의 세피롯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케테르가 있을 겁니다. 요 밑에는 이제 9개의 세피롯이 있다고 보시고 가장 위에 케테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케테르는 사실상 이 세계에는 속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걸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느끼기에는 상위의 세계의 말쿠트가
여기가 말쿠트라고 한다면 상위의 세계 말쿠트는 곧 하위의 세계에서는 케테르처럼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상위의 세계에서는 말쿠트로 끝났는데 하위의 세계에서는 상위의 세계의 말쿠트 끝이 곧 밑에서는 시작이죠. 케테르죠. 따라서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 여 밑의 세계에 속하지 않지만 상위의 세계에 걸쳐 있어서 상위의 세계로부터 밑의 세계로 뭔가를 빛을 끌어다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어떤 통로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r temperate chest, 공기 그리고 온화한 날씨 혹은 봄과 가을 그리고 가슴. In Hebrew, 히브리어에서 air is avir. 공기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아비르입니다. 그 다음에 temperate is ravaya. 온화한 시즌, 봄과 가을은 ravaya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And chest is gvia. 그리고 가슴은 이제 gvia라는 히브리어를 썼죠. Except for the rash in avir. 이 공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avir에서 rash를 제외하면 All of these words are spelled the same. 이 라바야와 그비아는 모두 동일하게 발음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비를 보시면 알레프, 바브, 요드, 레시가 사용됐고요. 라바야는 레시, 바브, 요드, 해가 사용됐고요. 그비아는 기멜, 바브, 요드, 해가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여기는 기메라고 레시가 다르고 여 via 이 vav 요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드 해 vav가 이 두 개선 공통점으로 사용됐죠. 근데 위에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요드 vav만이 사용됐죠. 해는 없습니다. 대신 레시가 있죠. The endings of these words is consistently vav yod h. via 예, vav yod h로 끝부분이 같습니다. This represents the hidden power of the letters yod h vav.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숨겨진 힘, 하나님의 신성한 힘의 사문자인 yod h vav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더 원초적으로는 원형적으로는 세 개의 모자인 알레프 멤쉰의 힘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these words 이 단어들에서 그러니까 알레프 멤쉰 그리고 요드의 바브에서 중요한 사실은 the order of the letter is vav yod he. 바로 순서입니다. Vav, Yod, He로 순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Since Vav corresponds to Aleph. 왜냐하면 Vav는 Aleph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Yod는 Mem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He는 Shin을 의미했습니다. 기억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Yod corresponds to Mem and He corresponds to Shin. 그러면 M-H가 되죠. The letters Vav, Yod, He are in the same order as Amish. 네, Amish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순서가 됩니다. The word Avir is written with a resh instead of He. 근데 특별하게 이 공기를 의미하는 Avir는 이 resh가 사용됐죠. He는 빠지고 He 대신 resh가 사용됐습니다. This is because Avia spells out a secret divine name. 왜냐하면 이 resh 대신 해가 썼을 경우에는 아비아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부터 발음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아비아. 그래서 아비르로 고쳐서 발음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네요. The initial letters of Avir
라바야 베그비야 spells out 아락. 자, 이번에는 아비르의 앞글자 알레프와 그 다음에 라바야의 앞글자 레쉬와 그 다음에 그비아의 앞글자 기메를 따오면 아라그가 됩니다. 아라그. 아라그의 히브리어 뜻은 to weave 라는 뜻인데요. It is out of these three senses that the fabric of creation is woven. 이렇게 weave라는 게 이제 실을 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사전적. 네, 옷감이나 카펫이나 바구니 등을 짜서 엮어 만들다. 그러니까 짜다, 뭔가를 짜서 엮어 만들다라는 의미가 이제 아라그라고 합니다. Weave. 따라서 이 세 가지의 synthesis, 세 가지의 합들. 그러니까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공기가,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온화한 시즌이, 그 다음에 영혼의 차원에서, 영혼은 이제 몸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제 몸통이 바로 이런 창조에서의 양극단을 위와 아래, 위와 아래, 불과 물 성질을 묶어주는, 이렇게 마치 실이 옷감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Male and female, Rabbi Eliezer Lukiak of Worms writes that if one wishes to create a male golem, then the sequence Aleph Mem Shin must be used. 우리 전번에도 살펴봤던 골렘 만드는 얘기 하셨던 2장에서 Eliezer Lukiak, Worms의 Eliezer Lukiak 랍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성 골렘을 만들고 싶다면 그 순서는 알레프 맴 쉰이어야만 합니다. If one wishes to create a female golem, 여성 골렘을 만들고 싶다면 then the sequence must be 알레프 쉰 맴, 알레프 쉰 맴 순으로 골렘을 만들어야 합니다. If one wishes to destroy the golem, then the sequence is 쉰 맴 알레프. 만약 골렘을 파괴시키고 싶다면 그때 순서는 쉰 맴 알레프. The Hebrew word for man is ish. 남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ish입니다. Aleph Yod Shin. While that for woman is isha. 한편 여성은 Aleph Shin Hey입니다. In both cases, the letters Aleph and Shin are in the same position as here. 여기서 보시면 we then have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통적으로 Aleph와 Shin은 들어있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ish가 alef yod shin,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alef shin hey. 그래서 alef는 alef로 볼 수 있고요. shin은 shin으로 본다고 했을 때 yod는 원형으로 보면 호크마이니까 맴이죠. 그래서 mesh가 되고요. 그래서 이 로케악, 보름스의 엘리에셀 로케악가 MSH가 남성 골렘과 연관을 시킨 거고요. Woman의 경우에는 Aleph, Isha가 여성인데요. Aleph Shin Hey 이기 때문에 Aleph 그대로 살려주고 Shin도 그대로 내려줄 때 Hey는 이제 맴으로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Aleph Shin 맴을 이제 여성 골렘 만들 때 이야기에 순서로 사용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Hebrew words for man and woman and the combinations here is that yod and hey are substituted for the man.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그리고 그들의 이 히브리어 조합의 차이점은 바로 요드와 헤인데요. 남성에서는 요드 대신 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해 대신 맴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These letters take the place of the mem. 이렇게 요드 자리와 여성의 해 자리는 맴이 들어갑니다. Which is the belly. 이 맴이라는 것은 배를 의미하죠. 그럼 왜 배를 의미하는 맴이 들어가느냐? Since it is here that man and woman are differentiated. 왜냐하면 인체 구조라기보다는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바로 성적인 기구에서 차이가 나죠. 여 머리고 이제 몸통이 있으면 남자의 큰 이제 차이점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배를 의미하는 맴이 이 각각의 요드와 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Also significant is the position of the shin.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shin의 위치인데요. Which represent fire and passion. 이 shin은 불로 상징되죠. 또한 불이라는 것은 이제 성질상 열정과 연관이 있죠. 근데 shin의 위치가 남성의 경우에는 shin이 가장 마지막에 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shin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눈치가 빠르신 분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In men, 남자의 경우에는 the sequence is aleph mem shin. 이 순서가 aleph mem shin이죠. 그래서 불의 속성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With the shin exposes at the end. 그래서 shin은 가장 마지막에 노출되어 있고요. In woman, 여성의 경우에는 on the other hand, 반대로 the sequence is aleph shin mem. 이 shin의 위치가 가운데 위치해 있죠. With the shin concealed in the middle. 그래서 shin은 가운데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sexual organ in man is external, while in woman it is internal.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남자의 경우에는 성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죠.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왜냐면 이제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의 위치를 만약에 이 앞에 있을수록 internal, 이 내면적이라고 이제 안쪽으로 향해 있다고 보시고 바깥쪽은 이제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거고요. 남자의 성기는 좀 밖으로 노출돼 있고 여자의 성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 The Talmud thus states. 따라서 이런 식으로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Man has his passion on the outside, while woman has hers on the inside. 남자는 그들의 열정이 바깥을 향해 있고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녀의 열정이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와 같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이 성적인 열정, 뭐 이것도 남녀 차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는 약간 외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자체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열정, 패션, 어떤 이성적인 사랑, 뭐 어떤 그런 열정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 MSC를 위, 중간, 아래라고 보시면 이 위, 중간, 아래라고 보시면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성적인 열정이 아래쪽에 좀 더 퍼센티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중간, 그러니까 가슴 쪽에 좀 심장에 가까운 쪽 혹은 심장일 수도 있죠. 심장 쪽에 감정적인 측면에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주변 환경과 본인의 자라는 환경 뭐 여러 가지의 역학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이건 이거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남성의 그런 열정의 외향성,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내면성, 네, 여성도 외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관찰되어진 것들이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대의
그리고 중세에 이런 랍비들의 책들이나 카발라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이런 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을 어떻게 풀었느냐. 오늘날에 심리학이나 뭐 과학적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카발라나 아니면 히브리어 단어들의 어떤 신비한 의미들을 풀어나가면서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장 8절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